1번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은 일반 항을 a 더하기 m-d 이렇게 쓸 거죠.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4d 이렇게 써야 되고, a 더하기 4d. 근데 지금 d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5. 따라서 a가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ak는 3에서 시작해서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을 k 마이너스 1번, 얘가 마이너스 41이 돼야 된다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2니까 플러스 5가 마이너스 41. 따라서 k는 23,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자, 지금 얘도 보면 a1은 그냥 a고 a2는 a 더하기 d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a3은 a 더하기 2d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a 더하기 a4도 a 더하기 3d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데, 여기 두 개를 계산하면 d가 되고 얘두 개를 계산하면 d가 돼. 같은 방법으로 끝에 두 개를 계산하면 d가 되겠죠. 그럼 30개가 있으니까 두 개씩 짝지었으니까 15d가 90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d는 6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자, A3이 나와 있는데, A3은 그러면 A 더하기 2D가 로그 3의 16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H7은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A 더하기 6D가 로그 3의 256인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10번씩 보니까 빼버리면 4D가, 256은 2의 8제곱이고, 그 다음에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빼기를 하면 4 로그 3의 2가 되겠죠. 따라서 d는 로그 3의 2가 되겠네. 그럼 d가 로그 3의 2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a 더하기 2 로그 3의 2가 로그 3의 16이 4 로그 3의 2였죠. 따라서 넘어가면 a는 2 로그 3의 2가 되겠네. 이렇게. 나는 a10을 구할 거니까 a10은 2 로그 3의 2에서 출발해서 공차를 9번 더하는 거죠. 9D니까 D가 로그 3의 2고, 따라서 11 로그 3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번. AN이 AA 플러스 D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건데, 공차가 D여서. 이거는 순서대로 쓰면 A3, A6, A9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얘는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2d고, 얘는 a 더하기 5d고, 얘는 a 더하기 8d니까 공차가 3d인 등차 수열이 돼버려요. 여기가 간게 3d씩 커져가지. 3d가 마이너스 6이니까 d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일단. 얘도 1, 2, 3, 4를 집어넣어 보면 a7, a10, a13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a 더하기 6d고, 얘는 a 더하기 9d고, 이런 식으로. 아,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1이구나.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16이고. 따라서 여기가 10D가 되겠죠. 여기가 15구나, 15.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여기 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A7이고, 2 집어넣으면 A11이고, 3 집어넣으면 A15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따라서 얘는 A 더하기 6D고, 얘는 A 더하기 10D고, 여기는 A 더하기 14D 이렇게 가니까 공차가 4D인 등차 수열이 돼. 따라서 얘 공차를 구하면 4D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여덟 번째 줄에 좌석 번호를 구할 건데, 뒤에서 오른쪽 잠깐 이쪽에서. 그럼 96 앞에 90이 있겠지.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여기가 두 번째 항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점점 써갈 거고, 그럼 여기 84가 여기 세 번째 옵니다. 그럼 이거는 등차 수열이, 그러니까 AN은 96에서 시작해서 6씩 작아져 가는 거죠. n-1번. 따라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10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여덟 번째 좌석이니까 A8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8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8 플러스 102가 돼서 5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1, 2, 3, 4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을 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행을 한 결과 홀수 번째 항을 택해서 나열을 한다고 했으니까 1, 3, 5, 7, 9 이렇게 홀수들만 이렇게 쓸 거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 다시 홀수 번째들만 남겨야 되니까 2, 5, 9, 11, 아, 2, 5, 1, 5, 9, 13 이렇게 가겠죠. 4 커졌으니까 17 이런 식으로. 그럼 세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1, 9 이렇게 써야 되니까 1, 9, 17 이렇게 갈 텐데, 그럼 이제 첫 번째 시행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고, 두 번째 수열은 4인 등차 수열이 되고, 세 번째는 8인 등차 수열이 되죠. 그럼 네 번째는 1, 17 이렇게 갈 거니까 공차가 16인 등차 수열이 돼요. 그러면 다섯 번째에는 32인 등차 수열이 되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64인 등차 수열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여섯 번째 시행은 이제 여섯 번째 줄은 64에서, 아니 1에서 시작해서, 다 1에서 시작할 거지. 1에서 시작해서 64씩 커져가는데, 네 번째 항이니까 64씩 세번 커져가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19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등차 수열에서 A하고 D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A 더하기 D고, 얘는 A 더하기 8D니까, 정리를 하면 2A 더하기 9D가 50, 25란 얘기고, 마찬가지로 얘는 A 더하기 4D, 뒤엔 A 더하기 10D. 그러면 2A 플러스 14D가 40이란 얘기죠. 빼버리면 마이너스 5D가 마이너스 15니까 D가 3이란 얘기죠. D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서 A 32를 찾아야 되니까 A 32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공차 3을 31번 더한 거지. 그럼 얘가 93이니까 92. 정답은 9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사망과 파랑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이게 하나가 5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5, 4면 마이너스 이런 거니까 요 말은 합이 0이란 얘기야. 합이 0. 따라서 사망하고 10항하고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정리해서 쓰면 a 더하기 2d랑 A 더하기 9D를 더하면 0이 되는 거야. 정리하면 2A 플러스 11D가 0이 되겠죠. 그리고 5항은 3이다. 5항은 A 더하기 4D가 3이라는 얘기죠. 연립방식 풀어니까 두 배를 하면 2A 플러스 8D가 6이 되겠습니다. 그럼 빼면 3D가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니까 D가 마이너스 2. D가 마이너스 2니까 8이니까 A는 11. 그러면 47은 몇 번째 항인지 찾아야 되니까 A에는 11에서 시작해서 2씩 작아져가는 거죠. n-1번. 따라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13이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47이 되는 게 언제인지 묻고 있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0이니까 n은 30. 30번째 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2d고 얘는 a 더하기 5d니까 정리하면 2a 플러스 7d. 2a 플러스 7d에다가 7을 곱해야 되죠. 얘랑 a4는 a 더하기 3d고 a9는 a 더하기 8d니까 더하면 2a 플러스 11d죠. 얘의 3배가 같아야 된대. 전개를 하면 14a 플러스 49d가 6a 플러스 33d가 되겠죠. 넘어가면 8a가 넘어가면 넘어가면 8a이고 넘어가면 49에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d.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d가 되겠네. 그럼 D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D는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겠죠. 그럼 이제 A13을 찾을 건데 A13은 A 더하기 12D를 해야 되는데 이 D자를 A자로 바꾸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2분의 1 D를 하면 마이너스 6D가 6A가 되니까 마이너스 5A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에서
그럼 우선은 얘는 a 더하기 4d하고 a 더하기 9d를 더한 게 0이 돼야, 8d를 더한 게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2a 플러스 12d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6d가 되겠네. 근데 이제 공차가 양수니까 이제 d씩 더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6d, 그 다음에 마이너스 5d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야. 이렇게. 그럼 a5는 뭐 다섯 번째니까 다섯 번째까지 써보죠. 아니면 이거 뭐 등차수 일반화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섯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2d 이렇게 되는 거고, 일곱 번째는 0이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d가 양수이기 때문에 2d로 나와야 되지. 따라서 d가 3이라는 얘기죠. 그럼 A5는 얘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D를 찾고 있지. A5가 이거니까. 11번. 자, 사항이 42이고, 그럼 사항은 A 더하기 3D가 42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구항은 A 더하기 8D 이렇게 써야 되죠. 얘가 17. 빼면 마이너스 5D고, 빼면 25. 따라서 D는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지면 15니까 넘어가면 15를 더할 거니까 A는 57. 그럼 A에는 57에서 시작해서 공차를 N-1번 더하니까 이렇게 써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5N, 5N 플러스, 마이너스 5N 플러스 5니까 플러스 62.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언제인지 물었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5n은 마이너스 62. 따라서 n은 음수로 나왔으니까 부등호 뒤집히고 이렇게. 얘가 12.x, 12.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2.xx니까 만족하는 자연수는 13항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7이니까 그러면 am은 마이너스 1020에서 시작해서 7씩 커져가는 거죠. n-1번. 따라서 정리하면 7n-1027. 얘가 처음으로 9보다 커지는 걸 찾고 있네. 따라서 7n은 넘어가면 더하기 할 거니까, 1036? 나누기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1036 나누기 7을 하면 되겠네. 71은 7, 그 다음에 33, 47, 28, 56, 78, 56. 148이니까 n이 104, 얘가 약분하면 148인데 얘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숫자인 14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공차가 12인 등차수열에서 10번째 항은 a 더하기 9d를 할 건데 d가 12이기 때문에 9 곱하기 12를 하면 108이 되겠죠. 108이 45래. 따라서 넘어가면 빼기니까 마이너스 63. 그러면 이제 a에는 마이너스 63에서 시작해서 12씩 커져가는 거죠. n-1번. 따라서 정리하면 12n 마이너스 10이니까 75.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기 때문에 얘 마지막 양수도, 음수도 구해야 되고, 마지막 음수도 구해야 되고, 처음 양수도 구해야 돼.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음수가 언제까지냐면 12로 이렇게 나눌 거니까 6점 얼마죠? 그럼 여섯 번째 항은 A6은 6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A7은 7 집어넣을 거니까 9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더 작은 건 이거지, 이거. 따라서 최소가 되는 자연수의 값은 N은 여섯 번째 항이니까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일단 집합 A를 정리를 해보면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3이고, 1, 3,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죠. 그다음에 집합 B는 1 집어넣으면 5고, 2 집어넣으면 8이고, 3씩 커져가니까 11, 14,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럼 A 교집합 B를 구해야 되니까 A 교집합 B는 밑에 있는 것에서 홀수들 쓰면 되잖아. 그럼 5하고 11이고, 그 다음에 여기 17이 있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따라서 이거를 이제 CN이라고 하면, CN이라고 하면 CN은 5에서 시작해서 6씩 커져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6n-1이 돼야 되고, 처음으로 네 자리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1000보다 크거나 같아진 걸 찾는 거죠. 이렇게 1000이 제일 작은 네 자리 숫자니까. 따라서 6n은 1000이고,
1001이 되고 6으로 나누면 6분의 1001인데 그럼 1001 나누기 6 61은 6 66 36 66 36 그러니까 166.xx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항은 167이 되겠죠. 167번째 얘보다 커야 되니까 자, 이 전체가 수열인데 등차 수열인데 4에서 출발해서 여기 첫 번째 항으로 치면 여긴 16번째 항이 돼야 되죠. 가운데 14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4에서 시작해서 16번째 항은 공차를 15번 더하면 109가 돼야 돼. 이렇게 따라서 15D가 105가 돼야 되니까 D는 7이 되겠네. 그럼 D는 7이고 A6을 찾을 건데 이게 첫 번째 A에는 여기서 7씩 커져가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이 11이야. 그럼 A6은 11에서 시작해서 7씩 커져가는 거야. N-1번이니까 5번. 그럼 35를 더해야 되니까 4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N의 첫 번째 항은 4가 아니고 11이에요. 11. 그럼 16번. 같은 문제죠. 공차가 3인 등차수를 이루도록 할 때 자연수열의 값.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항으로 치면 여기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4, 12에서 공차 3을 n 플러스 1번 더하면 51이 됩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3n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51이죠. 따라서 3n은 60이고 n은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등차 수열을 이뤄야 되는데 일단 등차 수열을 이 12번 이 12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n 플러스 2번째죠. 따라서 3에서 시작해서 공차 D를 n 플러스 1번 더하면 12가 돼야 돼. 다음 12에서 출발해서 39까지는 n 플러스 2개가 있겠죠. 여기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면 얘는 다시 n 플러스 2번째 항이 돼야 돼. 그러면 12에서 출발해서 공차 D를 n 플러스 1번 더하면 얘는 39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리를 하면 얘가 넘어가면 9고 얘는 넘어가면 12를 뺄 거니까 27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빼 얘가 지금 dm 플러스 d고 얘는 dn 마이너스 플러스 d죠. 그럼 빼면 dm에서 dn을 빼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네. 공차 D로 묶으면 N-N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우리가 D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구나.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 자체가 D가 소거가 돼야 되는 거야. D가 그럼 지금 D가 소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D를 소거하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서 다시 써볼게. 여기 써져 있는 걸 다시 정리하면 dm 플러스 1이 9이고 그 다음에 d에 m 플러스 1이 27인 거야. 그럼 d를 없애려면 이렇게 나눗셈을 하면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1이 3분의 1이 되겠네. 그럼 대각선을 곱해버리면 3n 플러스 3이 m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n은 3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P고 얘가 Q가 되는 거지.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는 자기 자신하고 더한 거니까 곱하기 2한 거랑 답이 같아야 돼요. A, B, C가 등차 수열이 되면 A 더하기 C는 2B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의 두 배는 2A 제곱 마이너스 2A고 그 다음 얘랑 얘랑 더하면 2a 플러스 16. 넘어서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이 0이니까 2로 나누고 인수분해를 하면 a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답이 4 또는 마이너스 2.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우리는 두 분의 합을 구할 거니까 플러스 2.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9번.
이게 나머지는 무슨 말이냐면 x에다 1 집어넣은 거야. 1을 집어넣으면 a 1 집어넣으면 2 빼기 오니까 3. 그럼 a 빼기 3. 얘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9a 마이너스 11. 얘는 5 집어넣은 거죠. 5 집어넣으면 25a 플러스 10 마이너스 그럼 25a 플러스 5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의 두 배가 18a 마이너스 22가 얘랑 더한 거랑 같아야 돼. 그러면 26a 플러스 2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가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8a가 넘어가면 플러스 2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자, 등차 수열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공차를 두번 더해서 가는 거잖아. 얘가 그럼, 뭐야. 24가 작아진 거죠. 24를 빼면 8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2, 여기가 20. 아니면 얘랑 더하면 40이기 때문에 절반이 20이 돼야 돼. 어쨌든 12씩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2를 작아지게 하면,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랑 더한 거 나누기 2 하면 c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두 배가 얘랑 더한 건데, 로그 2에 3, 더하기는 곱하기 해야 되니까 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6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C는 로그 2의 6이 되겠네. C가 로그 2의 6이고, 그러면 D는 지금 보면 얘가 로그 2의 6인데 얘랑 뺀게 공차가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빼면 로그 2의 6에서 로그 2의 3을 뺄 거니까 공차는 로그 2의 빼기 나누기가 돼야 되니까 2가 돼야 돼. 결국은 이제 1씩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로그 2에 2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로그 2에 12에다가 로그 2에 12에다가 2를 더할 건데 1이 로그 2에 2이기 때문에 로그 2에 2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a 빼기 b는 20에서 마이너스 4를 뺄 거니까 플러스 4니까 24가 돼야 되고. 다음 C는 로그 2의 6에서 로그 2의 뭐야? D가 로그 24였죠. 24를 뺄 거니까 얘는 로그 2의 4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조금 생각해 볼게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D를 더 이상 하고 여기서 여기 차도 2D지. 따라서 A 빼기 B를 하는 말은 32 빼기 8 하는 거랑 같아야 되니까 얘는 답이 24가 될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 C 빼기 D를 하는 말 대신에 얘랑 빼도 같은 결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4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어쨌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1번.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8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이죠. M은 등차 중앙이라고 했으니까, M이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랑 2M이랑 같아야 하는 거지.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M은 마이너스 4. 얘도 마찬가지. 여기 가운데 N이 있는 거야. 그럼 얘랑 더한 게, 알파분의 1을 더하기 베타분의 1이, 얘가 2n이랑 같아야 돼. 왼쪽만 정리해서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파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2n이 4가 돼야 되니까 n은 2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n분의 m을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가로 세로가 등차 수열을 이뤄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이제 식트를 써보죠. 얘가 a 더하기 d가 가운데 있는 0의 두 배니까 0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0 빼기 2가 d에, 이게 d가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 이 d가 되어야 되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8 플러스 f가 얘는 가운데 두 배인 이 2가 되어야 돼. 그리고 이제 식들을 더 쓰면
이제 세로 줄도 써야 되니까 세로 줄들을 쓰면 a 더하기 8이 2c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0 더하기 2가 2d가 되겠네. 이렇게. 그다음에 b 더하기 f는 마이너스 2의 2배니까 마이너스 4. 지금 얘를 가지고 우리는 a 더하기 c 마이너스 2f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글자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일단 c를 정리를 하면 c는 2분의 대입법으로 문제 풀려고 해. a 플러스 8이 되는 거야. 이 식을 정리했죠. 그 다음에 그럼 C에다가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A 플러스 8에서 2를 뺄 거니까 2분의 4를 빼는 거야. 4가 2D가 돼야 되지. 따라서 D는 4분의 A 플러스 4가 돼야 되겠네. 그럼 2는 D의 2배니까 2는 2분의 A 플러스 4가 돼야 되죠. A 플러스 4.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8 더하기 F는 A 더하기 4가 되겠네. 따라서 F는 A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일단 다 A자로 정리를 해냈는데, 그럼 일단 A고, 그 다음에 C는 2분의 A 플러스 4죠. 예, 2분의 A 플러스 4 따로 썼으면. 그 다음에 2는 2분의 A 플러스 2고, 2분의 A 플러스 2인데 얘는 뺄 거니까 빼기로 쓰고, 다음에 A는 A 빼기 4인데 뺄 거니까 얘가 이렇게 부호가 바뀌겠죠. A도 지워지고 2분의 A도 지워지고 남는 게 숫자들만 남았죠. 그러면 2 더하기 4니까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이룬 세수는 가운데를 A로 잡고 앞에를 A-D, 그 다음에 뒤에는 A 플러스 D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세수의 합은 얘네들을 더하는 거니까 3a가 24란 얘기고, 따라서 a가 8이 되겠죠. 제곱의 합은 200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제곱을 하면 a가 8이니까 8 마이너스 d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그 다음에 8 플러스 d의 제곱이죠. 8 플러스 d의 제곱이 200이 돼야 된대. 그럼 d 제곱, d 제곱, d 제곱, 3d 제곱 마이너스 16d 플러스 16d 사라지고 64 더하기 64니까 128. 얘가 200이 돼야 되죠. 따라서 D 제곱이 넘어가면 72 나누기 3할 거니까 24. 그럼 D 제곱이 24니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세수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세수의 곱을 구하니까 얘네들을 곱하는 건데, 얘랑 얘랑 곱하면 A가 8이었죠. 8하고 8 마이너스 d하고 8 플러스 d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먼저 곱하기를 하면 8 64 마이너스 d 제곱이죠. d 제곱이 24지. 이거 40이니까 정답은 계산이 잘못됐나? 아, 여기 중간에 이거 a 제곱인데 이걸 잘못 썼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일단 A 값이 8인 걸 찾았고, A가 8이니까 얘가 8 마이너스 D고 가운데가 8이고 얘가 8 플러스 D죠. 제곱하면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얘 제곱하면 64 마이너스 16D 플러스 D 제곱이고, 가운데 64고, 그 다음에 뒤에는 A 얘가 8 플러스 D 제곱이니까 마찬가지 64 플러스 16D 플러스 A 제곱, D 제곱. 얘가 20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지워지고 d 제곱이 두 개고, 그다음 64가 세 개니까 432, 192. 얘가 200이 되어야 하는 거야. 따라서 넘어가면 8이니까 d 제곱이 4가 되겠죠. 그럼 아까 이제 똑같습니다. 얘네들을 곱할 거니까 8 곱하기 8 마이너스 d 8 플러스 d를 할 건데, 얘가 어쨌든 d가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얘가 64 마이너스 d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가 4니까 8 곱하기 60을 해야 되죠. 그래서 480이 정답. 24번.
3차 방식의 새 실근을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가운데를 A라고 하고 앞에는 A-D, A 플러스 D 이렇게 할 거야. 3차 방식의 세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9가 돼야 되죠.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9가 돼야 된다고. 따라서 3A가 9니까 A가 3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3도 이 세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3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3을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81, 3K 플러스 21이 0이 돼야 되지. 따라서 60이니까 3K가 40. 그러니까 60이니까 빼면 33. 따라서 K는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등차 수열로 인한 내수의 합을 쓸 거니까 이거는 뭐 어디다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 이걸 뭐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는데. 일단 보통은 이제 프리집에 보면 A-D 공차를 2D로 넣어서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A 마이너스 3D 이렇게 써서 정리하기 편하게 하고는 있는데 이 생각이 어려워. 자, 25번. 등차 수열 이룬 내수를 이제 설정을 할 건데 그냥 뭐 별거 없이 그냥 A 더하기 D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내수의 합을 구할 거니까 얘네들 네 개를 더하는 거죠. 더하면 4a 플러스 6d가 되겠네. 얘가 16. 그다음에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 얘랑 두개 곱하는 거죠. 물론 등차 수열이 이제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a가 가장 큰 수일 수도 있고 얘가 제일 큰 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양 끝이 큰 수와 작은 수란 얘기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a 제곱 더하기 3ad가 얘가 마이너스 65란 얘기죠.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니까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6D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16이니까 D는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3분의 8. 얘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겠죠. 집어넣으면 A제곱 3A로 곱할 거니까 3A로 곱하면 마이너스 2A제곱 3A로 곱하면 8A. 이제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2제곱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5네요. 따라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a가 13이 되는데 그때 뒷값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로 집어넣으면 3분의 10, 3분의 16이, 18이니까 6이 되겠네. a가 13일 때는 13을 집어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26 더하기 8 하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마이너스 5면 이제 6씩 커져가는 거니까 여기는 1,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3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13이면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6씩 작아져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어쨌든 내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어떤 직립면체의 밑면의 가로, 그 다음에 세로, 높이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60. 이 순서대로니까 세 개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는 A-D, 여기를 A 플러스 D라, 높이를 A 플러스 D라고 하겠습니다. 직립면체의 모서리는 다네 개씩 있죠. 이렇게 가로도 네 개, 세로도 네 개, 그다음에 높이도 네 개.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한 가로, 세로, 높이를 다 더한 다음에 다 더하면 3A인데 여기에 네 배를 한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얘가 12니까 A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겉넓이는 이제 6개의 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가로하고 세로하고 곱하고, 뭐 가로하고 세로하고 곱해 요 면의 넓이가 2개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곱한 것도 2개고, 이렇게 곱한 것도 2개니까 각각 이렇게 2개씩 짝지어서 곱해서 다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있으면 얘랑 곱한 거에 2배, 얘랑 곱한 거에 2배, 얘랑 곱한 거에 2배가 겉넓이 구하는 식이 돼. 가운데가 5니까 5-D하고 5하고 5 플러스 D죠. 자, 그러면 얘랑 곱하면 25-5D고 얘랑 곱하면 25 플러스 5D고 얘랑 곱하면 25-D제곱이죠.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142가 되어야 되니까 곱하기 2 하는 대신에 나누기 2를 해버리면 이쪽에 71이 되겠죠. 곱하기 2한 게 142니까 그럼 정리를 하면
넘어가서 정리하면 D제곱, 그 다음에 얘가 사라지겠죠. 그 다음 75, 7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D제곱이 4라는 얘기죠.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럼 D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D가 플러스 2가 되면 3, 5, 7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면 7, 3, 5가 되니까 어쨌든 같은 얘기죠. 여기 부피를 구할 건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야 되니까 3, 5, 7을 곱해서 8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 5, 15 곱하기 7, 15, 30, 10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곱하면. 자, 27번은, 27번. A, B, C, D가 이게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A는 A, 그 다음에 B는 A 더하기 D, C는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이렇게 가겠죠. A, B, C가 가진 편의수의 합은 얘네들을 더하는 거니까 3A 더하기 3D가 102라는 얘기예요. 3으로 나누면 A 더하기 D가 34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B하고 B가 얘고 E가 얘죠. 그럼 더하면 2A 플러스 5D가 56이죠. 두 배를 해서 연립방식을 하겠습니다. 2a 플러스 2d가 68. 그럼 빼버리면 3d가 마이너스 12, d는 마이너스 4. 자,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 a 값을 찾으면 a는 38이 되겠죠. 그럼 나는 d를 찾고 있으니까 이걸 찾는 거죠. 38에서 12를 빼야 되니까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를 대입해서 찾으면 답은 26이 정답. 28번. 자, 이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기 전에 일단 이두 가지를 가지고 A와 D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A3은 A 더하기 2D가 마이너스 5란 얘기고 A7은 A 더하기 6D가 마이너스 21이란 얘기죠. 연립방정식을 풀면 마이너스 4D가 16, 따라서 D가 마이너스 4. D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 넘어가면 A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A하고 공차하고 답을 찾았는데 나는 S15를 찾을 거니까 2분의 N, 그 다음에 2A, 2A가 6이죠. 그 다음에 N-1, N-1은 14고 그 다음에 공차 마이너스 4 이렇게 얘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56이니까 6하면 마이너스 50이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25. 그래서 15 곱하기 마이너스 25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75.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거니까 일단은 이제 첫 번째 항을 구하려면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앞에 있는, n 앞에 있는 얘가 공차예요, 공차. 뭐, 5가 커지고 있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2분의 10, 그 다음에 2a는 마이너스 16이고 플러스 n-1d, d가 5. 이거 45니까 45에서 16을 빼면 29, 약분하면 5죠. 5를 곱하면 되니까 1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SN이 0 이하인 걸 찾는 거니까 일단 SN식을 써야 되겠네. SN은 2분의 N, 그 다음에 2A가 64고, 플러스 N-1D. N-1D가 마이너스 8이라 이렇게 앞에다 쓰겠습니다. 어차피 곱할 거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8N, 플러스 8, 여기까지는 72.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N 더하기 36인데, N을 하나 곱할 거니까, SN은 4n 제곱 더하기 36n이 됩니다. 이렇게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걸 찾으래.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리면 n 제곱 마이너스 9n이 0보다 크다. 인수분해 n 빼기 9는 0. n은 0보다 작거나 또는 n은 9보다 크다. 그럼 9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최소값을 써야 되니까 정답은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은 지금 보면 얘를 공차를 x라고 하면 a의 공차를 x라고 하면 a 더하기 ax 그 다음에 a 더하기 ex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b도
b 공차를 y라고 하면 b 더하기 y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더해보면 얘는 a, b고, 그다음에 이거는 a, b에다가 다시 x, y를 더한 거고, 얘는 다시 a 더하기 b에다가 2x 더하기 y를 구한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차수열끼리 더해도 등차수열이 된다고.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 총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9인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면 된다고. 따라서 2분의 10, 그 다음에 2a가 마이너스 10이고 m-1d, m-1이 9고 공차도 9니까 이게 x 더하기 y가 공차가 되는 거죠. 81 여기 12 하면 60, 69. 자, 69에다 5를 곱하면 되니까 3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뜻이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 얘가 공차로 생각해서 S10을 찾아버리면 돼. 32번. 첫째 항이 3이고 N항이 45인 등차수열 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190이다. 이 수열의 10번째 항을 구하죠. 일단 N번째 항이 45입니다를 식으로 쓰게 되면 첫 번째 식은 3에서 시작해서 공차 D를 N-1번 더한 게 45란 얘기죠. 다음에 N항까지의 합은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 N-1D가 192가 되어야 돼. 지금 이 열방식을 풀 건데, 지금 보면 얘가 42인 게 보이죠? 얘가 42가 된다고. 여기다 이제 41 막바로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럼 48이니까 나누기 2 하면 24N이 192. 따라서 24 곱하기 8을 하면 48, 32. 그래서 N은 8이 되겠죠? 그럼 n은 8이 되니까, n이 8이 되면 여긴 7이니까 d는 6이 되겠네. 연립방식으로 a하고 d값을 찾았고, 나는 a 10을 찾아야 되니까 3에서 시작해서 공차 6을 9번 더해줘야 되죠. 6, 9, 54. 그래서 57이 됩니다. 자, 33번. 일단은 a하고 a값이 나와 있으니까 a는 36이고 a 더하기 5d가 여섯 번째 항은 5d니까 얘가 11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36을 넘어가면 5d가 마이너스 25가 되어야 되니까 d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a에는 36에서 시작해서 5씩 작아져가니까 이렇게 쓸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5n 플러스 41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으로 양수가 되는 게 여덟 번째 항이거든. 얘가 n이 8점 얼마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아홉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야. 아홉 번째 항부터 음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36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5씩 작아져가는 거니까 31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여덟 번째 항이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26 이렇게 가서. 그리고 아홉 번째 항부터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부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갈 건데, 얘네들의 절대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얘는 4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죠. 2분의 n. 근데 지금은 첫 항하고 마지막 항을 구해놨기 때문에 a 더하기 l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37이고 약분하면 4니까 곱하면 47, 28, 148. 그럼 뒤에는 얘가 등차수열인데 5씩 커져가는 등차수열, 얘 절대값 벗겨버리면 이렇게 5씩 커져가는 등차수열로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항의 개수가 12개가 되어있죠. 총 20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8개가 있으니 나머지 12개는 이쪽에 있을 테고, 2a 더하기 n-1t 이렇게. 얘가 55 더하기 8 하면 63, 약분하면 6이죠. 곱하면 되니까 638, 378. 그래서 얘랑 얘랑 이제 두개 더하면 되니까 378과 덧셈을 합니다. 6, 그 다음에 2, 526.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모든 항의 합이 720이 될 때, 지금 이제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더한 게 등차순이 되니까 얘가 80, 90 더하면 91인데 이렇게 돼도 91이 된다고. 이게 그러면 2분의 n이 n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곱하기 91을 하면 얘 더하면 90이죠. 90. 90을 하면 720이 돼야 된대. 약분하면 8이고 n 플러스 2가 16이 돼야 되니까 n은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13개의 숫자를 넣어서, 그럼 얘가 첫 번째면 얘는 15번째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 문제에서처럼 얘가 더하면 36이면 얘네들도 더하면 36이 된다고. 그럼 지금 얘네들만 할 거니까 이렇게 더한 게 36이라고. 2분의 항이 계속 13개고, A 더하기, 첫 항 더하기 끝항한게 36이니까 이렇게 36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18을 곱하면 되니까 3824, 23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얘가 지금 보면 얘랑 더한 게 마이너스 4인데 지금 요렇게 더한 것도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 등차 수열 합은 2분의 항의 개수가 n개죠. n 그 다음에 첫항 더하기 끝항이 마이너스 4야. 얘가 마이너스 32가 돼야 되니까 얘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2니까 n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 37번. 자, 이거 해양의 개수가 그 배수 관계로 나올 때는 첫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66이고 첫 항부터 12항까지의 합이 276이니까 지금은 이쪽은 66을 빼서 210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첫 항부터 12번째 항까지의 합이 276이 되죠. 그러면 13항부터 18항까지 할 건데 이렇게 같은 개수로 묶어버리면 등차수열은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등비수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갈때 66을 빼면 144를 더해서 왔으니까 다시 여기 144를 더해서 여기를 가야 하는 거야. 144를 더하면 354. 우리는 첫 항부터 1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거니까 얘네들 다 더하라는 얘기죠. 다 더하면 얘랑 더한 게 276이고 354를 더 더하면 되니까 6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지금은 개수가 여긴 4고 여긴 10이니까 배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식을 써서 연립방식을 풀어내야 해요. 자, S4는 2분의 4, 그 다음에 2의 2 플러스 n-1, n-3이죠. d 얘가 58. 약분하면 2니까 다시 2로 나눠버리면 2a 더하기 3d가 29란 얘기죠. 첫 번째 식. 그다음에 s10도 마찬가지.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 얘가 235가 돼야 된대. 235 나누면 5니까 5로 나눠버리면 47. 따라서 2a 더하기 9d가 47이 돼야 돼요. 9d가 47 빼면 마이너스 6d가 빼면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따라서 d는 3, d가 3이니까 a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뭐냐 하면 S20에서 지금 앞에 1, 2, 3, 4를 빼면 되니까 S4를 빼면 돼. 그러니까 물론 이것만 다시 등차수열을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우리는 A하고 D값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풀겠습니다. 첫 항부터 20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빼면 되니까 여기 네 번째까지 58이 나와 있죠. 그럼 S20을 찾아야 되니까 2분의 N 그 다음에 2A가 10의 두 배니까 20이고 그 다음에 N-1 D는 3 10이니까 57이죠. 80, 77, 770. 그럼 우린 770에서 58을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58을 빼면 71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에서 합을 SN이라고 할때 S10이 60이고 S6의 절대값이 60이고 이때 A8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식을 써보죠.
일단 이게 S10이 이게 숫자 점점 커져가는 거지. 커져가는 거니까 이게 A1부터 이렇게 해서 A6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A7부터 다시 A10까지 이렇게 더할 건데 이게 60이 된다는 말은 지금 이게 다 더하면 60이죠. 얘가 다 더하면 60이고 여기는 절대값이 60이래. 그럼 이게 다 더한 게 60, 만약에 플러스 60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숫자들이 점점 커져 양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커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을 때 60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S6은 실제로 마이너스 60이 되어야 하는 거지 상황이. 다른 방법이 없죠. 따라서 첫 번째 S10을 먼저 쓰면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 9d 얘가 60. 그럼 약분하면 6이니까 a 더하기 9d가 12란 얘기죠. 다음에 S6도 마찬가지. S6도 2분의 6, 그 다음에 2a 플러스 5d 이렇게 할 건데 얘는 플러스 60이 아니고 마이너스 60이 되어야 한다고. 이유가 그래서 약분하면 3이니까 넘어가면 20. 2a 플러스 5d가 마이너스 20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그럼 빼버리면 4d가 32, d는 8. d가 8이니까 98, 72 넘어가면 2a가 마이너스 6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럼 a8을 구할 거니까 a8은 마이너스 30, a 플러스 7d, d가 8, 7, 8, 56. 정답은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분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값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일단 s2를 먼저 구해보죠. s2는 이거는 a1 더하기 a2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1 더하기 2분의 3이 2분의 3이니까 이건 뭐 바로 더해도 금방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n 플러스 2도 구해보죠. sn 플러스 2는 2분의 항이겠어 n 플러스 2고 첫 번째 항이 2고 그다음에 첫 번째 항이 2니까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n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리고 공차가 2분의 1이고 n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공차는 2분의 1이고 이렇게. 그럼 정리를 좀 하면 2분의 n 플러스 2고 여기가 2 플러스 2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뭐 정리서 쓰면 앞에 2분의 1 이렇게 쓰고, n 플러스 2, 그 다음에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5. 뭐이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SEN도 마찬가지예요. 항의 개수는 2n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2a 플러스 n-1d를 할 건데, d는 2분의 1이고, n-1은 얘보다 항량이 작겠으니까 2n-1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정리를 하면 앞에는 n만 쓰면 되고 여기는 정리하면 n-2분의 1이죠. 앞에 2가 있으니까 n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 개를 찾았는데 얘하고 얘하고 얘지. 그러면 우리는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말은 S2하고 SEN하고 더한 게 SN 플러스 2의 두 배가 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2분의 5였고 얘는 n 플러스 2분의 3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sn 플러스 2 여기서 두 배를 하면 2분의 1만 사라지겠죠. n 플러스 2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얘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연수 해야 될까? 2분의 5 플러스 n제곱 더하기 2분의 3n 그 다음에 2분의 1n제곱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1, 2분의 7n 플러스 5 양변에 2를 곱하고 2를 곱하면 5 더하기 2n제곱 플러스 3n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0 넘어서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정답은 자연수 값이라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